What's up, everyone? This is Jake. 글렌입니다. 안녕하세요. Hi. 이번엔 누구죠? 사랑합니다. 이번에는 에스파의 도깨비불, Illusion. Let's get it. 긴장감이 도는 인트로. 매번 들어도 좋은 노래입니다. 일단 분위기가. 네 명인데도 진짜 비질 않네요. 오! Let's go, 냉냉. 되게 힙합적인 무브들이 많이 나오죠? 네. 카리나는 사랑입니다. 동작이 정말 커요. 이바다님이 만든 안무인데 이 부분은 분위기가 엄청 다르거든요. 나중에 안무가 버전 한번 찾아보시는 게 훅 시작이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팡 터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안무도 좋고 춤도 잘 추고. 5, 6, 7, 8, 워! 아, 여기가. 아, 좋아. 이 팔 올리는 거 사실 이바다 씨는 양손을 썼는데 한 손으로 바꾸길 훨씬 잘한 것 같습니다. 아, 힐링 파트 나왔죠. 이 부분이 포인트 안무죠. 네. 베일리 속이 만든 안무. 근데 베일리 속의 그 시안보다 에스파가 더 잘 살렸어요. 뿡. 어우, 파워풀이 좋아. 팝을 해도 저렇게 파워풀하게 할 수가 없어. 네 명이서 할 수 있는 구성 다 쓴 것 같아요. 이 당김 좋았어. 네 명이 다 선이 되게 예뻐요. 네. 아, 손 뻗는 거 봐. 선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노래 얘기는 안 하고. 아무 비디오니까. 진짜 운동화끈이 풀려가지고. 그러니까. 아, 이 부분 좋습니다. 근데 확실히 앵글을 잘 쓴다. 닝닝 씨도 이렇게 본 적은 처음인데 앵글 되게 잘 쓰시고 선도 괜찮은데요? 아, 가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. 근데 도깨비불 불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. 이게 세컨 타이틀인데 메인 타이틀 같죠, 노래가? 뭔가 되게 바쁘긴 하다. 발로 잔발들이 많이 있어서 바쁜 느낌이 좀 있긴 있죠. 헤이. 바닥에 착착 붙는 스텝을 잘하는구나.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. 여기 좋았어. 원래 있는 스텝에서 늘려주고 거기서 다시 빠르게 가는 거. 아, 이 부분이 아무래도. 잘한다. 일단 에스파에서 춤하면 카리나 씨가 되게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다른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보이는 건 사실인데 다른 분들이 작게 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카리나 씨가 워낙 커요. 동작이. 동작도 크고 파워풀하고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더 돋보이는 거지 다른 분들도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네요. 전 개인적으로 닝닝 댄스 스타일 정말 좋아합니다. 선들도 되게 잘 쓰시고 또 앵글도 되게 잘 쓰셔서 되게 예쁘게 잘 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음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드백이 좀 애매했던 게 음악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고 자꾸 퍼포먼스에 좀 국한돼가지고 리액션을 하게 됐네요. 아무 비디오니까요. 에스파 퍼포먼스 비디오를 몇 개를 봤는데 항상 나올 때마다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베일리 속이나 이바다 씨 같은 분들 너무 안무를 잘 짜시잖아요. 잘 만들고 그걸 또 조합을 SM에서 되게 잘 해주셔서 보는 재미가 굉장히 좋습니다. 가사 빼고는 다 좋기 때문에 어찌됐던 곡의 방향이나 안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말할 필요가 없죠. 너무 잘 만들어진 프로덕션이기 때문에. 자, 지금까지 제이지클럽의 제이 글렌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